같았어? 아이고, 내려갈까? 아이고, 내려갈래? 아니야, 아직? 8층 가야지.
요즘 이렇게 콩밥을 해 먹는데요. 왜 콩밥을 하려고 콩을 불려놓으면 또 그냥 밥이 먹고 싶고, 또 그냥 불려놓은 게 없으면 또 콩밥이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불려놓지 말고요. 바로바로 저는 그냥 콩밥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단한 콩도 먼저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요. 4분만 돌려보겠습니다. 간에서 막 끓고 있는데요. 보통 한 3분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4분 맞춰놨는데 이렇게 해서 콩이 어느 정도 한50% 익거든요. 그러면 그 물도 버리지 말고 같이 그냥 부어서 일반 취사로 밥을 하시면 돼요. 잡곡 기능 안 해도. 뜨거워라. 이렇게 보면은 콩이 쪼글쪼글 이제 익었거든요. 이 물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절전 모드가 취소되었습니다. 백미 퀘스 백미 밤 백미 찰진밥. 취사를 시작. 한살까지 총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화가입니다. 80세에 처음 개인전을 열었고요. 88세에는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92세에는 자서전을 출간했고요. 93세에는 타임지의 표지를 장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수록 그녀의 그림 자체에 대한 안 좋은 평가와 시선도 늘어났죠.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늙음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을 쓰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보다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생각합니다. 뒤돌아 후회하고 멈추어 있기엔 그 순간에도 시간은 머물러 있지 않고요. 어김없이 새로운 날로 흘러가고 있죠. 언제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해서 뭘 해? 그거 하면 얼마 버는데? 이렇게요. 넌 너무 늦었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요. 그 용기를 내게 된 것을 기뻐할 때가 되지 않을까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애나 모지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늙음하게 찾아온 유명세나 언론의 관심을 쓰기에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보다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를 생각합니다. 이 말이요. 다음 곡입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감사.
2월 1일 목요일 한미라디오에서 보내드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준비된 2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곡 이지의 응급실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